턱은 되게 와 진짜 벤치처럼 생겼어요 이게 쟤 물리면 엄청 아프겠는데요? 와 여기 지금 헌터의 집에 왔는데 온실이에요 온실? 네 사육장 사육장 네, 사육장인데 여기 이제 필름이 이렇게 색색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건 주황색이고 이건 이제 노란색 이건 좀 더 진한 노란색 그리고 녹색이요? 아 없잖아 있어? 아 녹색이 없네요 바구니 편한 게 없어 아 어 여기 뭐 조그만 바구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대벌레 어디 갔지? 아 여기 저쪽에 대벌레도 있습니다 위 엄청 많다 저기 보시면 이제 사마귀도 있는데요 와 저거 귀한 거라고 하는데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헌터의 집인데 이야 이 물량 보세요 엄청납니다 켠 거야 이거 오 여기 기대원들이 되게 많네요 기대원하고 무슨 둥굴 장소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버켓티 아 메탈리퍼도 있네요 메탈리퍼 이야 여기는 또 이제 와 키론들 있고 타이타누스 와 여기 다 키론이에요 여기도 이제 타이타누스 여기는 뭐지? 와 뷰세 뷰세 팔러스 오 야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This name? 메아 네임? 오돈톨라비스 브론 허프니 아 이건 오돈톨라비스 브론 허프니라고 하네요 와 예쁘네 진짜 예쁩니다 이게 머리 쪽에도 살짝 문양 있고 이제 모렌 허프니 어 아 칼리만테르만 사는 아 칼리 허프니 멋쟁이 사슴벌레 아주 신기한 사슴벌레네요 아, 여기 등 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. 턱은 되게 와 진짜 벤치처럼 생겼어요 이게 쟤 물리면 엄청 아프겠는데요. 그리고 여긴 가젤라 멋쟁이 사슴벌레입니다. 이건 진짜 벤치예요. 무슨 턱이 무슨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요. 그리고 등이 무늬로 꽉 차 있고 요게 또 암컷이 있어요. 암컷은 이렇게 무늬가 덜 차 있네요. 와 신기합니다. 이야 여기는 이제 알키데스가 있는데요 크기가 엄청 커요 이거 완전 빅사이즈입니다 와 이야 지금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커요 와 크기를 여기 아, 영상에는 잘 못 담겠네요 크기를 와 근데 진짜 엄청나게 예쁩니다 와 여긴 지금 이제 여기 멋쟁이 사슴벌레들이 있는데요 와 진짜 많아요 칼리만탄 섬에서 나오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껴있는데요 이건 난방장소 같은데요 난방장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자수에 사는 난방장소 와 이렇게 하면 안 날아가나? 자 이게 뭐 모엘랭캄 이 로젠버기 저희가 잡은 거 있죠 로젠버기 소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로젠버기들 진짜 예쁘네요 여기 이제 모엘랭캄피도 있는데 자 모엘랭캄피 자 뿔을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아, 잘 안 보이네요 아 자 뿔이 보통 개체들보다 이제 좀 좁은 그런 성향이 있죠 이 친구들이 자 여기 이제 모엘랭캄피인데요 보통 개체들보다 이렇게 뿌리가 좁죠? 와 진짜 예뻐요 여기 보통 키론하고 뭐 아틀라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. 아, 이곳은 이제 표본을 고르는 현장인데요 와 진짜 많죠 이게 다 람프리마입니다 람프리마 이건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의 종류가 섞여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이제 다 섞여 있습니다. 와. 이건 뭐 지금 다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다 빈 거죠 뭐. 네, 아 많이 샀죠 지금 로젠버기도 다 사고. 이제 표본 보러 갔냐 한창이요.